예, 안녕하세요. 시작이 있으면 늘 끝이 있고, 예, 끝이 있으면 그 끝이 또 새로운 또 다른 시작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저 춘계 봄 이 강좌가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끝나면 또 가을에 또 시작하고 이어서, 예. 예, 이런 그, 살아가는 이야기들, 사람의 이야기죠. 인문학이라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강좌가 참 드문데, 이 귀한 이 이야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걸 만드신 분, 에게 감사드리고 또 그걸 이어서 계속 이런 자리가 풍성하게 이어지도록 하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또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걸 마련했다 하더라도 그걸 함께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누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면 이게 소용이 없죠.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그 자라투스트라가 이 산 속에서 동굴 속에서 이 돌을 닦죠. 돌을 닦다가 깨달음을 얻고 나와서 첫 마디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이 산을 다 내려와서 이 시장터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나는 위버맨시를 가르치노라, 그러니까 초인을 가르치노라 라는 이 말을 첫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동굴에서 나와서 첫마디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첫마디는 저 태양을 쳐다보면서 너 위대한 천체여, 하늘에 떠 있는 것이여, 너가 비춰줄 자가 있으니 이 얼마나 위대한가. 태양이란 게 굉장히 위대하죠. 모든 생명을 있게 만드는 빛을 우리에게 줘서. 근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뭐냐, 그 빛을 받아서 이 생명을 가꾸는 이 존재들, 사람을 포함해서 온갖 그 생명체들, 이들이 있기에 비로소 너가 위대해지는 거다. 그래서 너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 빛을 받아주는 사람들이, 존재들이다라는 이야기가 첫마디예요. 그리고 이게 첫마디이면서 또 자라투스트라가 다 끝날 때 마지막 이야기, 또 이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한마디 하죠. 너 위대한 천체여, 너가 너의 빛을 받아줄 자가 있으니 얼마나 위대한가. 예. 그래서 예, 지금 이사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 여러분에게 고맙다라고 했는데 이게 빈말이 아니다 말이에요. 어떤 위대한 것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소중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 소중한 것을 누릴 줄 아는 자들이 있어야 비로소 그것이 소중하고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강좌의 주인공은 이 강좌를 마련하시는 분,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보다 더 소중하고 그분들을 빛나게 만드는 이 존재는 아마 여러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학생들은 굉장히 놀라워 하더라고요. 보통은 무엇인가를 베푸는 자가 위대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베푸는 자보다 더 위대한 자는 그 베품을 받아줄 줄 아는 사람. 그 베품을 거부해버리면
그 베풀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생각의 어떤 전환, 뒤바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역사를 살펴볼 때도 또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도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함직하다. 보통 흔히들 복지에 있어서 이 가진 자들이 그 베푸는 행위로 생각을 하는데, 어찌 보면 이 생각을 뒤바꾸며 이렇게 뒤집어 보면 사실은 그런 베품을 받아주는 자라는 그 있어야 비로소 그 베품이라는 것이 가치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베품은 어떤 행위의 가치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그 베품이 가능하도록 그 베품을 받아주는 이 존재들 에게 대한 진심 어린 고마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인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저희가 왔던 길을, 여행을 한번 돌아보며, 시작은 고대 철학으로부터 시작했죠. 고대 철학. 고대 철학,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도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 중에서 제일 기억할 만한 두 철학은 파르메니데스의 철학과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이라고 얘기를 했죠.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은 변하지 않는 것이 가치를 힘주어 말한 그런 철학이고,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은 변하는 것의 가치, 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를 이야기했던 그런 철학자죠. 그 이후에 그런 전통을 받아서 소크라테스 군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고대 철학을 빠져나온 그런 길목의 에피크로스의 철학도 살펴봤죠. 이때 우리 관전 포인트는 도대체 있는 것이 뭐냐? 그것도 제대로 있는 것, 진짜로 있는 것이 뭐냐? 이것에 관한 우리 관심이었죠. 그때 진짜로 있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두 개의 키워드가 있었죠. 뭡니까? 본질과 현상이었죠. 현상은 있는 것처럼 드러나 보이는 것, 드러나 보이는 것이고, 이 본질이라는 것은 그렇게 드러나 보이도록 그 뒤에 있는 그 무엇, 드러나 보이도록 해주는 그 무엇, 이걸 이제 본질이라고 했었죠. 그것에 따라서 이 본질이 그 뒤에 있는, 그렇게 드러나 보이도록 해주는 그 무엇, 그게 진짜로 있는 거다, 진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플라톤이죠. 그리고 조금은 다르지만 아리스토텔레스도 거기에 속할 수 있고, 그런데 에피크로스가 아니다, 그런 게 어딨냐, 드러나 보이는 것, 그게 가치 있는 것이고, 그 뒤에 그렇게 드러나 보이게 하는 것, 그런 건 없다라는 주장을 펼쳤죠. 이렇게 이제 고대 철학을 저희가 쭉 살펴본 다음에, 중세 철학은 이렇게 건너뛰는데, 건너뛰는 것도 이야기는 했었죠. 사실 중세 철학의 핵심은 종교 철학인데, 신학인데, 그것은 철학의 종교의 옷을 입힌 거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좀 들었죠. 플라톤 철학을 이 종교의 옷을 입히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그 철학에 종교의 옷을 입히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플라톤은 이그 본질의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죠. 그리고 현상의 세계가 있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 현상에 드러나 보이는 이 세상을 이렇게 드러나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본질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라 그랬잖아. 이데아라고 했잖아. 근데 그 이데아를 신으로 바꿔놓으면 이게 신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창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드러나 보이는 것과
그렇게 드러나 보이게 한 그 존재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죠. 완전히 다른 존재죠. 그래서 그때 누가 진짜로 존재냐 하면 당연히 그렇게 드러나 보이도록 만든 그런 그 신 혹은 신이 자리에 있는 그 무엇이 정말 진짜로 있는 존재겠죠. 그 이에 드러나 보이는 우리 같은 이런 존재들은 피조물이죠. 일종의 그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것이다. 우리 존재와 우리 삶이라는 것은 이런 식의 이해. 기독교적인 그 이해랑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래서 이렇게 종교의 그 옷을 입고 플라톤 철학이 초기 중세 전반기에 등장했고 후반기에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이걸로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다, 새로운 게 필요하다 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져와서 종교의 옷을 입혔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문제가 사실은 삼위일체라고 하나요? 이게 뭐 성부, 성자, 성신 이것이 하나다라는 거죠. 특히 그 이 성부와 성자가 하나라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얘기인데 그걸 이해하는 방식은 어찌 보면 플라톤 철학보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낫겠다. 그러니까 그 신의 세계와 본질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 우리들의 세계를 완전히 이 둘로 갈라놓고 생각해 보면 예수는 우리 세계 속에 있는 존재고 저의 신은 저기 저 딴 세상 본질의 세계 속에 있는 존재인데 이 두 개가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고민에 빠지죠. 근데 플라톤 철학으로서는 이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로는 설명할 수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본질의 세계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계 속에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사실 이 세상에 신이 어디든 다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두 문제, 성부와 성자가 하나라는 혹은 만든 자와 혹은 만들어진 자도 하나라는 뭐 이런 생각들, 우리 속에 신이 있다라는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설명이 잘 되죠. 이렇게 이제 이 철학의 종교의 옷을 입힌 게 중세의 한 1000년 정도의 시대입니다. 뭐 1000년은 더 됐죠. 1000년, 1500년 뭐 등등. 중세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느냐. 시대를 매김하는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지나왔고, 그 다음 근대 철학, 이게 등장하면서, 근대 철학은 철학의 관심사 세 가지 중에, 진짜로 있는 것이 뭐냐, 존재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인식이란 게 뭐냐, 우리가 안다라는 게 뭐냐 하는 인식에 대한 관심, 그리고 가치 있다는 게 뭐냐 하면서 무엇이 가치 있느냐, 가치에 대한 관심, 이 세 가지 중에 고대 철학에 있는 것, 도대체 진짜로 있는 게 뭐냐, 이런 존재에 대한 관심을 주로 가졌다면 근대는 무엇보다도 도대체 제대로 안다는 게 뭐냐, 인식에 대한 관심을 주로 많이 가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식에 대한 관심을 살펴보는 우리의 그 키워드, 들은 경험과 이성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아는데, 제대로 인식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성 중심 인식론이라고 할까요? 대표적인 철학자를 데카르트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아니다, 이성보다 경험이 우리가 제대로 아는데, 제대로 인식하는 데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철학으로는 흉의 철학을 살펴봤죠. 그리고 너희 둘 다 틀렸어 하고 딱 나타나는 이 철학자.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성만으로도 안 되고 경험만으로도 안 된다. 그래서 이 둘이 다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철학으로는 칸트. 칸트를 우리가 찾아봤죠. 하지만 칸트는 그럼에도 경험보다 이성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사실은 이성 중심 인식론에 속한다. 근데 경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인정해 준 철학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칸트를 비판하면서 나온 또 근대 철학자가 헤겔이죠. 헤겔은 그런 인식이라는 것이 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인식을 해야 그걸 제대로 알 수 있다. 그것의 의미를 이런 이제 주장을 했었고요. 또 이어서 그러니까 이 사회의 그죠 중심 뭐 이성적 인식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헤겔도 사실 이성이 중요한 인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이 칸트와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이 칸트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맥락이라는 것을 그 중요성을 덜 인식했다라는 점에서 그런 것을 더 강조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어서 그 헤겔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마르크스가 등장하죠. 마르크스는 마찬가지로 헤겔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대로 무엇의 의미를 알고 인식하려면 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인식을 해야 된다. 이건 이제 똑같은데 헤겔과 달리 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성 혹은 정신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식하는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관념론이라고 얘기를 했죠. 생각, 뭐 관념. 아이디어라는 말을 우리가 관념이라고 옮겼죠. 뭐 생각이죠. 그런데 마르크스는 생각보다 이런 정신보다 물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물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서 유물론자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유물론이란 말은 이 물질 중심주의 인식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식을 하면 그 인식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경험, 삶 속에서 온다. 그래서 그 돈이 많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죠. 이 헤겔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라는 주장이고 이 마르크스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사실 제 친구를 보니까 뭐랄까 순수하고 그런 열정적인 그 친구였는데 이 검사라는 걸 하게 되니까 어이구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좀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겠죠. 혹은 자기 자신도 내가 많이 변했다. 어떤 특별한 어떤 경험들을 하면서 그걸로부터 내 생각이 가치관이나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사는 대로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 뭐 양쪽 측면이 다 있지만 어떤 게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까지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제 현대 철학으로 넘어갈 때 바로 니체입니다. 니체가 현대 철학의 문을 열어젖혔다. 근데 현대 철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이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가치, 그 가치를 뒤집는 그런 작업들을 했던 철학들을 주로 현대 철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현대 철학은 이 세 가지 중에 무엇보다도 존재, 인식, 가치 중에 가치 문제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 그래서 니체는 가치 중에 우리가 이성, 그 전까지는 이성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가치 판단하는데 즉 이게 가치 있느냐 없느냐는 걸 판단하는 것을 이성을 중심으로 이성적으로 이성이라는 판단 능력을 가지고 그 판단을 했는데 니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 역할을 하는 것은 이성보다 감성이다. 감성 중에서도 의지다. 그래서 의지 중심 가치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니체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본 철학자는 하이데거죠. 하이데거는 삶과 죽음의 가치를 뒤집죠. 니체가 이성과 감성의 그 가치를 뒤집었다면 감성이 이성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했다면
이 하이데거는 삶과 죽음, 죽음에 대한 가치, 우리가 부정적인 가치를 늘 가지고 있었는데, 죽음이라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것일 수 있다. 긍정적인 어떤 가치를 갖는 그런 것일 수 있다 해서, 뭐 간단하게 보면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봐라 하면 오늘의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죠. 오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그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그 죽음이 바로 그런 긍정적인 역할,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게 된 경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어서 롤스를 살펴봤죠. 자, 이 롤스는 가치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정의다. 이게 가치 있냐 없느냐 어떤 그러니까 이 그 롤스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 가치는 진리죠. 이게 진리냐 아니냐, 참이냐 거짓이냐 뭐 이런 거죠. 참이냐 아니냐.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정의이다 혹은 공정함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참이 아니라면 아무리 그럴듯하게 화려하게 보이더라도 그런 그 인식은 고치거나 버려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에 관한 것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공정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버리거나 고쳐야 한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정의 중심 가치론이라고 롤스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어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아주 쟁쟁한 슈퍼스타들, 철학자들을 쭉 모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맨 마지막을 누굴로 할까 했는데, 제가 너무 나무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어떤 철학을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고, 또 마침 제가 하는 철학이 초현대 철학이라고 할까요? 지금 우리가 현대 철학에 살펴봤던 이 니체나 하이데거나 롤스나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현대적인 그런 철학을 제가 마침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 이런 철학도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태까지 그 철학들은 과학이란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잖아. 과학. 근데 과학을 바탕으로 철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과학. 제가 하는 철학은 인지 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인지 철학. 인지 철학은 바로 인지과학. 인지과학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철학을 하는 걸 인지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에 문화철학까지 제가 끌어들여서 인지문화철학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철학을 문화철학의 어떤 주제, 문제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도 있구나 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과학을 모르면 철학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유학을 하고 갔다 왔을 때도 거의 뭐 유일하지 않았나 이런 철학을 하는 사람이 이 외국에서는 꽤 활발하게 알려져 있는 철학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철학을 제가 하고 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더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문제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전히 가치론인데 이 가치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구조가 중요하다. 구조가 어떤 구조냐? 우리의 그 생각 행동 구조.
뭐 행동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마다 행동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몸에 밴 행동 방식. 예. 그걸 구조라고 하면, 그 구조에 따라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어떤 인식을 하게 되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라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몸에 배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밴 나의 행동 방식, 생각하는 방식, 사고 방식 뭐 이런 것들을 구조라고 생각하면 그게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철학은 구조 중심 가치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니체가 의지 중심 가치론, 그리고 하이데거는 이 바로 시간 중심 가치론, 시간이라는 것. 무한하게 사느냐 유한하게 사느냐. 그래서 이 내일이 늘 있을 거라, 내일 안 죽지 왜 죽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일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무한한 시간을 사느냐 아니면 유한한 시간을 사느냐에 따라서 가치, 어떤 행위 혹은 어떤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그다음에 롤스는 정의 중심 가치론이라면 제가 하는 철학은 구조 중심 가치론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어울리는 김광석의 노래를 골라봤는데요. 말하지 못하는 내 사랑이라는 노래입니다. 예, 네, 잘 들어보셨죠? 자,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삶의 문제는 뭘까? 이런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려는데 입이 안 떨어져서 속상해. 공부하려는데 손이 자꾸 게임을 찾아서 속상해요. 과정을 생각하려는데 눈이 자꾸 결과를 향해 가요. 속상해요. 비교하지 않으려는데 눈이 자꾸 남을 봐서 속상해요. 오늘이 마지막인 듯 살려는데 몸이 자꾸 내일로 미뤄 속상해요.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려는데 심장이 자꾸 두근거려서 속상해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는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속상하다. 이런 경우 많죠. 생각은 이렇게 하는데 몸은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 많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만 여러분 뭐 배우자나 여러분 자식이나 그런 경우 많죠.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이런 문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행복의 키워드, 이 노래에서 말하지 못한 내 사랑이라는 노래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 키워드 뭘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하지 못하는 내 사랑은 어디쯤 있을까? 소리 없이 내 맘 말해볼까? 자, 여기서 핵심은 말하지 못하는, 뭘 하지 못하는. 네, 이게 핵심이죠. 뭘 하지 못해. 생각은 있는데 생각대로 그렇게 행하지를 못해. 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의 철학은 뭘까? 말하지 못하는 내 사랑을 말하라. 자, 그래서 짝사랑이 철학이다. 짝사랑이라는 게 마음속으로 좋아만 하고 사랑을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사랑의 경우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숱하게 수많이 살면서
아, 말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지 못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래도 사랑이라는 게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니까 아, 짝사랑의 차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제 얘기를 해보면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아주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여학생이 무슨 수업을 듣느냐를 보고 그 수업을 저도 신청을 한 거죠. 근데 그 여학생이 불어죠. 프랑스어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프랑스어를 신청해갖고 멀찌감치 그 여학생들 바로 앞도 아니고 앞에서 한 3분의 1 정도 가운데 늘 앉아 있었어요. 전 맨 뒤에서 그 여학생 보는 재미에 그 얼굴은 잘 못 보지만 그 뒤에서 계속 그래서 그 수업을 쭉 듣는데 뭔가 일종의 작업이죠. 작업을 걸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는 우리가 민주화 운동 시위를 하느라고 수업에 잘 들어오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간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볼 때 시험은 봐야 되니까 여기서 수업을 들어왔던 학생들한테 노트를 빌려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아 좋다 해서 제가 이제 중간 시험쯤 돼서 쭈삐쭈삐 서성이면 갔죠. 가서 아 노트 좀 빌려줄 수 있느냐. 그래서 딱 보더니 아 좋다고 하면서 노트를 빌려줘요. 그래서 이 복사를 해갖고 초콜릿이랑 같이 돌려줬죠. 이제 딱 돌려주면서 한마디 하려고 그랬죠. 저희 때는 뭡니까? 이 사기 뭐 한번 커피 한잔 할래요 이 말이잖아요. 한번 사귀어보자 뭐 혹은 등등 얘기해보자 라는 게. 근데 저기 커피 한잔 하실래요 해야 되는데 저기 하다가 그 뒷말을 못하고 예 알았습니다. 저기 하고 있으니까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뒷얘기를 못하니까 그러고는 이제 말았죠. 그리고 기말 시험이 되니까 또 와서 노트 좀 빌려달라. 노트를 빌려줘요. 또 초콜릿 하나 해갖고 돌려주면서 저기 했는데 뒷말이 안 나와. 말하지 못하는 내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가만히 보고 있더니 웃어요. 웃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 이 프랑스어 불어죠. 불어 고급 과정이 다음 학기에 있는데 저 들을 건데 같이 들으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리고 그 다음 학기가 돼서 그 프랑스어 고급 과정을 신청해서 또 있었죠. 근데 또 말을 못하고 계속 바라만 보고 있다가 중간 시험이 되니까 또 노트를 빌리고 또 돌려주면서 초콜릿 주고 저기 하다 말고 기말 시험 되니까 또 노트 빌려서 또 초콜릿이랑 노트 돌려주고 저기 하다가 또 가만히 있으니까 말 못하고 그 여학생이 웃더니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끝났어요. 왜냐면 최고급 과정이 없었어. 제 생각으로는 마치 불어 마침 최고급 과정이 있었으면 그 학생이 아마도 다음 학기 제가 최고급 과정을 들을 텐데 같이 들을래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랑의 경험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시간이 많이 지났죠. 많이 지나고 나서 제가 유학을 갔다 오고 뭐 등등을 했는데 여학생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과였는데 그과 동기한테 전해들은 후담이 있습니다. 또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때 내가 얘기를 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그런 이제 생각도 잠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이 사랑을 하는 방법을 보면 카사노바처럼 사랑하는 경우가 있고, 카사노바는 거침이 없죠. 말하지 못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 없습니다. 그죠? 베르테르 사랑은 또 다르죠.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우리는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카사노바의 사랑은 굉장히 성공적인 사랑이다, 베르테르의 사랑은 성공적이지 못한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 이 가치평가라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사랑에는 성공한 것과 성공하지 않은 게 있는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랑과 행복하지 못한 사랑만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짝사랑도 성공하지 못한 사랑이지만 어찌 보면 행복한 사랑일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짝사랑만큼 가슴 미어지고 그런 경우도 드물잖아요. 그죠? 짝사랑이 굉장히 강렬해서 실제 사랑해보면 별로일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만큼 강렬한 것은 없죠. 자, 그 현실에 있는 이 강식이 말고도 영화 속 강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식이 동생 강태라는 영화. 이게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했는데, 예, 어쨌든 그래도 꽤 사람들이 재밌게 봤던 영화인 것 같아요. 이 광식이 동생 강태인데, 광식이와 강태가 등장하죠. 저기 있는 이분이 광식이고 여기는 광태입니다. 이 사진만 보면 딱 알죠. 이 영화 속 광식이는 현실 속 광식이처럼 7년 동안 이 여인, 대학 후배예요. 사랑하는데 주변만 서성거리고 좋아한다는 말을, 사랑한다는 말을 결국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 선만 넘으면 되는데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해서 결국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근데 이 동생인 이 강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랑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카사노바 같은 거죠. 뭐 좋아하면 그냥 좋아한다고. 생긴 거는 한번 보십시오. 생긴 거는 훨씬 낫지 않나요? 훨씬 매력적이고 한데, 그런데 그 적극성, 여기는 말하지 못하고 여기는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예,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 광태, 동생 광태한테는 늘 사랑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랑을 계속하고 이 형은 사랑을 계속 못합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혹시 현실 속 광식이나 혹은 그 영화 속 광식이가 야 용기를 한번 내보자.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는 말 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고쳐먹는다고 해봅시다. 그런다고 실제로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없죠.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철학을 몸의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실제 어떤 행동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대로 몸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몸, 몸이 바뀌어요. 즉 몸에 밴 어떤 생각 방식, 행동 방식, 이게 바뀌어야 이 행동이 바뀌게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를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식이가 생각만 바꾼다고 행동이 바뀌는 건 아니다. 그런 어떤 행동 방식에 몸에 배야 그 행동이 바뀔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참 한심하게 보잖아요. 이 여자가 여러 번 기회를 줬어요. 매번 기회를 줬지만 용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몸에 배지 않은 거죠.
그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이 행동 방식이 몸에 배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영화 속 강식의 그 몸의 구조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동생 광태는 이 사랑한다라면 뭐 곧바로 아무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이 몸의 구조, 행동 방식, 행동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머리는 이해 한다고 생각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속상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 생각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걸 넘어서서 어떤 행동 방식이 몸에 배도록 그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좀 쉬고 그리고 나서 김강식의 김강식 맞나요? 저랑 닮았어요? 김강식의 철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각까지 쉬겠습니다.